비밀의 숲, 그리고 라이프, 그리고 명당을 같이 했어요. 재명 형님하고. 하도 작품 많이 하니까 이거 없으면 허전하고, 그리고 같이 촬영 안 하면 심심하고. 그냥 형님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옆에 있어야만 한 존재. 저의 어떤 정신적, 지주. 항상 푸근함이 있고요. 늘 형이랑 얘기하면 항상 리액션도 잘해주시고,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연기에 대해서도 잘 얘기해주시고 해서 너무 좋고요.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너무나도 많았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형님이 이제 곧 장가를 가세요. 근데 저는 그 연애사, 연애담, 그걸 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좀, 매일 막, 승우야, 못 해먹겠다. 싸우고 오신 거예요, 그날은. 다투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에는 뭐, 며칠 뒤에 와서, 승우야, 너도 빨리 연애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니까 어디에다가 이게 저걸 맞춰야 될지 몰라서, 예,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지금 새록새록 나고, 형수님한테 잘하세요. 네.